비쌤입니다. 본 강좌는 아주 초보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도 진행이 되게 느릿느릿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네,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4빅 위너 테스트 튜토리얼인데 4빅 위너가 사실 4비기너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한국을 완곡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한국당 7개, 8개 정도의 강좌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곡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룹이죠. 엑소 템포입니다. 엑소의 템포.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미 거울 모드예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왼손이 있죠? 오른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오른손? 왼손?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죠. 먼저 정면 보고 네, 이렇게 자세를 잡고 서 계시다가 I can believe 하고 노래가 나오죠. 그러면 동작이 시작되는데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동작을 진행하시는 엑소 멤버분도 계시고 왼쪽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하신 다음에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른쪽 기준으로 네, 오른쪽에 있는 동작의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I can believe 하고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I can believe 따단 이런 소리가 납니다. 따단 한번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기다렸다 들리시나요? 딱딱 네. 그 소리가 첫 동작의 시작 음입니다. 그래서 정면 보고 계시다가 I can't believe 딱딱 이 처음 단에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원 투 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I can't believe 하나, 둘인데 각자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짧습니다. 따따 반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보죠. 시작.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세요. 다시 뚝 일어나시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제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이죠.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자세 하나를 잡아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자세고 여기서 멈추실 때는 스탑 하고 정말 탁 하게 멈추셔야 동작이 깔끔해져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스킬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기본기를 다루는 강좌를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I can believe 투 반대로 싹 됐죠? 그 다음 양손을 크로스해서 양쪽으로 넣으셨다가 옆으로 여시면 돼요. 이때 다리도 인 아웃 서시면 되겠죠? 인 하시는데 이때 인한 후에 뒤꿈치를 살짝 드시면서 바로 서주시면 돼요. 원, 투. 이제 상체를 약간 왼쪽으로 기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 하고 투. 그 다음에 기마 자세 잡으시듯이 바깥 원, 다시 안쪽 투. 그 다음 오른쪽으로 툭 어깨를 쳐주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둘. 박자는 어깨가 하나 두 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 두 그러면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원 투 왼발을 슥 당기시면 되겠죠. 둘 하시다가 오른손으로 치시면서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걸 보신다면 컴퓨터 방향으로 내미셨다가 오른쪽으로 스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실 때 몸의 방향도 같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네, 이때 약간 팔이 먼저 돌고 따라가는 느낌으로 같이 도는 게 아니라 가고, 네, 몸이 약간 따라가듯이. 그래서 하나, 둘, 원 하고 빨리 쳐서 뒤에 슥 끌어줘요. 이것도 기본 시간을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원 하고 그 다음 그럼 다리가 모아지죠. 방향을 오른쪽으로 보시고 오른발을 오른발 오른발 내쉬면서 양손을 이렇게 뭐 커튼 여시듯이 해서 같이 나가서 당길 때 여시면 돼요. 동시에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천천히 하시고 다리 모아졌죠? 그 다음 앞으로 쭉 가시듯이 하시면서 왼발을 같이 그냥 앞으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오른발 타고 머리부터 상체를 약간 툭 치듯이 왼쪽으로 보셔서 이렇게 되시면 어깨 한번 툭. 앞부분 도입부입니다. 다시 당기시고 나가셔서
기다렸던 이런 느낌.